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보좌관 2 예고편 리액션 미션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오늘이 드디어 보좌관 2 첫 방송되는 날입니다. 본방사수를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보좌관 2 예고편을 보면서 드라마를 봐야 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뭔가 사인을 하고 싶습니다. 기억하라. 사인이 아니라 하지 못하면 방명록에 자신이 된다. 뭐라고 글을 쓰고 있는. 나 끝났네요. 짧네요. 뭔가 메시지를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매우 짧은 예고편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 헤어나올 수 없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 하지만 오그리고 외면할 수 없다. 멈추지 마라. 질척한 어둠이 나를 끌어당길지라도. 예고편이 어둠 속에 좀 빛을 비추고 많은 장면들이 꽤 버라이어티해 보이게 편집이 된 것 같네요. 또 나오는데? 어둠 속에서 길을 잃으면 헤어나올 수 없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 하지만 오그리고 외면할 수 없다. 멈추지 마라. 질척한 어둠이 나를 끌어당길지라도 이제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벌어진 틈을 메워야 한다. 고속만 보좌관의 묘비가 나오는데 시즌 1편에서 과연 장태준이 고속만 보좌관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깊게 되어 있는가, 뭐 이런 의문들을 많이 품으시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장태준의 캐릭터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재미없고요. 드라마를 보시면 다 밝혀집니다. 예고편이 어쩔 때는 본 드라마보다 재밌을 때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궁금증을 더 유발시키고 또 찾아보게끔 만드는 어떤 그 마력이 있는 예고편들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마력까지는 아니어도 예고편이 본편을 능가하는 영상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약간의 불안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역시 본편이 더 재밌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요즘 드라마를 보실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방법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본방사수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방사수 때 보면서 느끼어지는 생동감? 라이브를 보는 듯한 느낌? 의문을 풀어가는 그런 미스터리 구조의 이야기도 있고, 또 약간의 진영 간의 싸움이 또 있기도 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그런 싸움도 있기 때문에 본방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흥미진진하시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월 11일 9시 30분 첫 방송,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